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삼각이라고 하죠. 뭐 위엔 삼각, 밑엔 홈파기, 위에는 평각, 밑엔 홈파기, 뭐 홈파기라도 위아래 깊이를 다르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어떻게 가공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을 터치하신 다음에 홈파기로 설정해 주세요. 자, 홈파기로 설정이 됐으면 홈파기 부분을 꾹 눌리십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키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무태, 홈파기, 삼각, 홈파기, 삼각, 무태, 예, 반무태인데 위아래 깊이를 다르게 하는 거. 일단 제가 삼각, 반무태를 설정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필러가 렌즈 두께와 커브, 사이즈를 인식한 다음에 미니 창이 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예, 어디까지가 삼각인지 홈파기인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창이 떴죠? 미니 창이. 보면 빨간 쪽이 삼각이죠. 그죠? 빨간 쪽이 삼각. 그러면 여기 빨간 쪽이 삼각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여기 하얀색 부분은 홈파기 위치가 될 겁니다. 예, 실측으로 보시려면 오토를 터치하면 실측으로 보실 수가 있고 오토를 눌리시면 확대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직접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셔도 되고 여기 예, 요 버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변경 가능하세요. 무태, 반무태. 그죠? 위에는 삼각, 밑에 무태.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체크하시면 기존 선생님께서 설정한 대로 가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초기 상태로 돌리시려면 되돌리기 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삼각 반무태 같은 경우 삼각 무태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부분이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에서 홈파기로 들어가는 부분은 데모처럼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렌즈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렌즈로 한번 가공을 해보시고 위치를 정하시는 게 보다 더 가공 품질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크하면 선생님께서 설정한 대로 가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